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2회 친구를 전도한 신중한 제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적사항,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을 사랑하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베드로, 안드레, 나다나엘, 이 사람은 빌립의 아주 중요한 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주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애 계시 얼마 후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1세기 중반 이후까지 활동한 인물입니다.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빌립은 초대교회 확장기 1세기 중반으로부터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불기아와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 성품을 몇 가지 찾아보면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무조건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상당히 그 성품적으로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부름받은 즉시 친구를 주께로 인도한 것을 보아서 전도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라고도 볼 수 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재빨리 머리로 계산해서 대답하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그 이해 타산이 빠른 수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와 의논한 것으로 보아서는 매사에 친구와 더불어 의논하는 신중한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아서는 영적으로는 매우 둔감하고 이성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중요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는 벳세다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시험에는 불합격이죠.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요.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주께 간청한 것을 보아서 영적인 그 안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는 도망간 것을 보아서 상당히 믿음이 없고 좀 비겁한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헤라폴리에서 순교하기까지 마지막 길을 잘 달려갔던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지위를 보면은 부름을 받은 즉시 전도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대한 제자의 사명을 잘 수행한 자라고 볼 수 있고요. 초대교회를 설립한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직무를 잘 수행했던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자기 머리로 인간적인 또 이성적인 대답을 한 것이 실수였고요.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는 도망갔던 비겁한 자로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을 평가할 때에 빌립은 믿음을 시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수학적인 대답을 내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빌립과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신중하고 빈틈이 없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요구했는데요.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면은 상당히 그 이성적으로는 사리가 분별한 사람이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적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계산하고 타산적인 사람이 많이 있어서 불신앙적인 혹은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자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예수님, 나의 구주를 발견하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은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는 지체하지 말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부터 빌립처럼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신자들이 되어야겠다.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으로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자신의 고민을 의논할 친구 안드레가 있었고요. 빌립 자신 또한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를 참 신앙적으로 인도해 줄 그런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요.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직도 불신자로 있을 때는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펠로십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서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아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간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보면은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러한 회의 중에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캐션이 생길 때가 많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의심이 변화해서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러한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믿음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의심이고 또 회의가 생길 때 인내하고 참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장 45절이 중요한 핵심 구조로 나타나는데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는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이었다는 이 확신을 빌립은 의심 속에서 다 완전히 해결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율법서나 선지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겠는데요. 빌립의 새 친구 이름은 무엇이냐 했는데 그는 신앙의 코멘트를 받을 수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고요. 또 자기의 믿음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친구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세 명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잘못 사귀면은 좋은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했을 때 요 보면은 무조건 순종했다. 순종은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고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다. 이유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보 같고 멍청이 같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부름받은 즉시 누구를 주께로 인도했나요?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은 친구 나다나엘을 주께로 인도했다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재빨리 무엇이라고 대답했냐고 했는데 200데라니 떡이라도 부족하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인 것을 대답합니다. 다섯 번째, 빌립은 예수님을 뵙고자 한 헬라인의 요청을 듣고 누구와 의논했느냐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안드레와 의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퀴즈, 빌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누구를 직접 보여달라고 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상당히 눈으로 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지만은 다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요한복음 25장 26절이면 도망갔다. 좀 비겁하죠. 8번 도망갔던 빌립은 누구를 만나요?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빌립은 무엇을 목격했나요? 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를 보면 승천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빌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체험했나요? 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받은 빌립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남은 생애는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신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의심이 있거든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되어서 주님의 확실한 제자로 성령 충만한 제자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